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티키타카의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MBTI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외향성하고 내향성으로 나뉘는데 보통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면요. 한눈에 탁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향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말이 일단 되게 많고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 외향성은요. 되게 재미있게도 술 마시러 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확실하고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외부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활동적이고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험을 먼저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합니다. 반대로 내향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고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말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고 조용하게 있는 걸 더 좋아하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깊이 알고 지내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외향성인 사람들은요. 말을 먼저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향성인 분들은요. 생각과 태도가 모두 정리된 후에 말을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외향성과 내향성이 서로 둘을 봤을 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을 때 이 소진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가 외향성과 내향성을 가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채우는 사람들이 내향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향성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외부에서 채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향성은요.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자기 내부에서부터 채우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거나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음악을 듣는 다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방청소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혼자서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향성인 사람들은요.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정돈이 잘 안 돼 있으면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말을 자꾸 사람들한테 흘려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향성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줄 때까지 먼저 말을 걸거나 외부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보다는요. 소수의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특히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었을 때 혹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향성과 내향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향성인 사람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외향성인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게 해주면 외향성인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향성인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말을 주도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향성인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내 소개를 하시면 돼요. 먼저 얘기를 나눠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얘기만 한다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요. 상대방과 나를 서로 자기 공개를 통해서 서로를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향성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리액션이 좋고 잘 들어준다고 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질문도 좀 하시면서 내 얘기가 끝나면 상대방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향성인 사람하고 외향성인 사람하고 이 둘이 만나면 사실
사실 굉장히 좋겠죠. 외향성인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향성인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외향성과 내향성에서 내향성인 사람이 외향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아, 저 사람 되게 사교적이구나. 와, 되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이다.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야, 허풍이 되게 심하구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자꾸 침범을 하지? 목소리가 되게 크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성인 사람들은요, 외향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역할에서 말하는 사람의 역할로 역할 바꾸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먼저 표현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향성은 내향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깊이 있고 사력 있고 신중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외향성은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이 말이 괜찮은 건가,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자문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말을 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향성하고 내향성이 서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대화를 할 때 잘 맞는 성향일 수 있겠죠. 두 가지의 기준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사고형하고 감정형이에요. 사고형과 감정형은요, 서로 대화를 하는 주제 자체가 다르고요, 관심 있는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라면 사고형과 감정형은 관심 있는 컨텐츠 내용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형을 바꿔서 말을 하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감정형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일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분석적이고 철저하고 원리원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고형인 사람들은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정을 갖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공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좋고 싫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슈라고 하는 정말로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드디어 대화를 하는 그 재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취미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주제 중심으로 대화를 하게 됐을 때 너랑은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줬을 때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형이 사고형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객관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명백해 보이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논쟁적이고 완고하고 거칠다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형은요, 사고형하고 만났을 때 혹은 감정형인 사람은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사람들한테 반응을 하는 것을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자꾸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팩트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분하고 느낌과 별도로, 내가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그것하고 별도로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형인 사람들이 감정형을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해심이 많구나,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되게 회피한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회피하네, 왜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형이라면 비판하고 싶을 때
판단을 하지 마시고 판단을 뒤로 미루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인가, 어떤 감정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상대방의 이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감정형인지 아니면 사고형인지 혹은 내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에 따라서 관심을 두는 콘텐츠, 대화의 내용,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형인지 사고형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티키타카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성격을 아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 서로 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